낙원의 섬을 찾아 떠나온 인도양의 진주 세이셸. 마의 섬의 축복받은 자연을 온몸으로 느꼈던 지난 시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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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쏙 빼닮은 천진난 아이들과 세이셸의 전통 야생박쥐 사냥법. 그리고 박쥐 요리까지. 휴양지 그 이상의 보석 같은 세이셸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세이셸만의 경이로운 자연을 만나러 떠납니다. 정말 울창합니다. 정글 같아요. 근데 여성을 상징하는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처음 접하는 꽃과 동식물들,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이 크기가 사람보다 자연이 주인이 되는 곳. 그곳의 태초의 정원, 에덴 동산이 다시 살아납니다. 적도 아래 자리한 지상 낙원. 오늘은 세이셸 최대의 섬 마해를 떠나 두 번째로 큰 화강암 섬 프랄린으로 떠납니다. 인도양에 흩어진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 세이셸에서의 여행 닷새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막 동이 튼 이른 아침. 보통 여행을 다닐 때 저는 좀처럼 서두르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저는 세이셸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랄린이라는 섬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프랄린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페리,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여기 제일 큰 섬인 마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프랄린은 또 다른 자연 경관과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프랄린은 세이셸을 찾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섬 중 하나라고 합니다. Are you going which island is you? Prahlin. It's first time for you? No, we should go. Ah, you should go. Ah, you have been many times there. Probably. Yeah. Okay. Is it beautiful there? Yeah. 네, 이분들도 지금 프랄린에 간다는데요. 아름다운 곳이라 이분들은 여기 사는데도 자주 간답니다. 아름다운 섬이라는 한결같은 평가 때문에 프랄린 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던 그때입니다. 글쎄,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다행히 배가 못 들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낭패입니다.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도착했을 때는 이 비가 좀 멈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es, yes. Yeah. 마해 섬을 기준으로 프랄린 섬은 북동쪽으로 45km 지점, 배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좀처럼 날이 개일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내릴 때가 되자 정말 거짓말처럼 해가 쨍 하고 떴습니다. 흐려서 안 보이던 프랄린 섬도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여의도보다 약 5배 넓은 면적에 6,500명의 인구가 사는 세이셸 제2의 섬 프랄린입니다. 코발트 빛의 아름다운 바다와 녹음이 짙게 드리워진 울창한 숲. 많은 관광객들이 세이셸의 그 많은 섬 중 왜 프랄린 섬을 꼭 빼놓지 않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프랄린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왔는데요. 물도 잔잔하고 햇빛도 강하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기분이 들어요. 여행지에선 걷고 누비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곳.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주인공의 기분으로
섬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그때입니다. 어디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진귀한 구경거리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큰 이만한 참치예요. Did you catch? Wow, great. He bought it. Did he buy? Yeah, buy for the guys, for the tourists. Oh, nice to see. Ah. I buy you to bring for the German tourists. Ah, you are going to cook. Yeah, I'm a cook. Yeah, you are cook. Housekeeper. I see. How much did you buy? 600 rupees. 600. Wow. Is it a good price? Yeah, it's a good price. I don't make it like this. 1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와. Very big. Yeah, hold down there. Yeah. 물이 드는데도 무거워요. 물이 드는데도. 와. 이게는 대양 한복판에서 어부가 느꼈을 손맛이 진작되는 듯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Bye bye guys. It's work. 아, 저거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거는 중간 크기밖에 안 된답니다. 어부들 차지였던 프랄린의 아침바다를 뒤로하고 이제 저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프랄린 섬 남부의 선착장에서 자동차로 약 20분이면 닿는 거리. 그곳에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원시림이 있습니다. 이곳이 발레드메라는 국립공원인데요. 코코드메르라는 아주 귀한 식물이 여기는 아주 가득하답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서 그 멋진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장관이래, 아주 장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그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This is your ticket. Okay. On the tickets, you hav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park. It's a non-smoking area. Mm-hmm. Remain on your path. Do not litter and do not remove anything from the park. Yeah. 얼마나 귀한 나무이기에 이리도 단단히 주의를 주는 걸까요? 아, 이곳에 코코드메르 열매가 전시가 돼 있네요, 이미. 우와, 무겁다. 우와. 이것만 해도 한 10kg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겉껍질을 이렇게 까면은 이 안에 이런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암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인데요. 아, 생긴 게, 굉장히 여성을 상징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나무라고 불린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순나무에서 열리는 꽃가루를 뿌리는, 그래서 여기서 꽃이 피어서요. 그 꽃가루가 날려서 이 열매가 맺히는 건데요. 이건 순나무에서만 자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씨앗을 가진 열매이자 아담과 이브의 열매라는 별칭을 가진 세이셸 토종 희귀 야자수. 코코드메르 원시림은 지난 1983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돼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의 초입,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Oh,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Andre. Ah, Kim Ho.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r name? Anna. Ah. How about Coco de Mer? Have you seen many of those?
Yeah, sure, they are everywhere. And this, you know, the male and the females. Yeah, it looks a little bi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shape? Shape. well, difficult to say. Something that we like. Yeah. And especially if it's hard like a coco de mer, not. A nut, so, yeah. Men likes. 1억 5천만 년 전 곤드와나 대륙 시기부터 존재해왔다는 숲은 에덴 동산이라 불릴 만큼 태고적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와, 정말 정말 울창합니다. 정글 같아요. 코코드 메르의 이파리가 굉장히 이파리 크기가 큰데요. 한 두세 장이면 웬만한 지붕은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와, 이 열매들 정말 크네요. 다 성장하면 그 무게가 30kg에 육박한다는 코코드메르 야자 열매. 여인의 엉덩이를 닮은 씨앗과 남성의 생식기를 연상케 하는 수꽃대의 생김새만큼이나 생장 과정도 참 독특합니다. So when it's young, actually, I cannot tell you if it's a male or a female. Mm-hmm. So there's no fruits for the moment. How many years do you have to wait? 25 years old. 25 years? To see if it's a boy or a girl. Wow. 그 나이를 세는 방법도 보통의 나무처럼 나이테를 세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I can tell you the age of the coco de mer by counting the leaves. So if you count the leaves, you see about 10 leaves, it's already 10 years old. If you see 11 leaves, they are already 11 years old. One leaves a year. 그렇게 긴 인고의 시간 끝에 성별이 정해지면 이제 열매를 맺을 차례. 이때 그 탄생을 돕는 조력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초록 도마뱀입니다. 코코드메르 순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꽃가루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개코 도마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래야 10cm 안팎인 녀석의 이름은 세이셸데이 도마뱀 부치. 숲에 있는 바람과 함께 수술에 붙은 꽃가루를 암나무로 운반하며 생명의 탄생을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6천여 그루의 수목이 자라는 데 있어 1등 공신인 셈입니다. 조용히 숲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자 겉으로 봤을 땐 미처 보이지 않았던 자연의 신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 마침 여기 어린 나무가 있네요. 아, 이 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년 정도 된 나무죠. 특별한 점은 저 위에서 내린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이 이 나뭇가지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관, 그냥 파이프 관을 반쪽 자른 것처럼 생겼습니다. 안에 오목해서요. 받아진 물들이 다 이 중간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건기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만 이런 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은 훨씬 더 똑똑하게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의 열매가 자라는 숲. 18세기 이 숲을 처음 발견한 프랑스의 한 장군은 깊이 우거진 숲의 모습에 성경에 나오는 태초의 정원, 즉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길 거라 말했다 하는데요. 제 눈에도 숲은 자연의 신비로 가득 찬 곳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을 보면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깊게 느끼고 갑니다. 프랄린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휘기의 원시 자연을 뒤로하고 이제 저는 휘기 동물들이 있어 더욱 특별한 섬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쿠생으로 향합니다. 프랄린 섬에서 서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 1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다음 목적지인 쿠젠 섬이 있습니다.
거리는 짧아도 가는 길의 풍경은 한마디로 다이내믹합니다. 가만 보니 섬에 가까워질수록 바다의 색깔이 수시로 바뀝니다. 구생섬까지 오는데 한 10분에 15분밖에 안 걸리는 시간이 지금 바다 색깔이 굉장히 변해요. 처음에는 이제 옥빛이었다가 지금은 깊은 바다라 약간 검푸른 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지루한 줄 모르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가이드가 배를 갑자기 멈춥니다. Yes. There will be a small boat to come and pick us up. Okay, so it's a, as we say, a James Bond landing. Why is a James Bond landing? Because we go very fast. A small boat will take you very fast to the beach. Close to. Okay. Yeah, great, great. So it's very nice. 저희를 이제 데리러 작은 보트가 또 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 그냥 모래사장에 빠른 속도로 가서 쫙 멈춘대요. There's a boat coming. 쿠징에서 온 배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는 해변으로 배가 직행하는 이른바 제임스 본딩 랜딩 위에 또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증은 뒤로하고 일단 배를 옮겨 탑니다. 오케이.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된답니다. 기대세요. 갑니다. 레디. 이야, 정말 기분 최고입니다. Good morning. Nice to meet you. Good morning. 여기서부터는 톰이 안내해 주기로 했는데요. 배를 갈아타고 온 이유를 먼저 알려줬습니다. This is just to stop the introduction of invasive species like rats or a cat or even plant seeds that aren't meant to be on the island. Because if a rat got onto the island, it would be terrible for the seabird population and all of the nesting birds. It's a checking for yes, everything. Exactly, checking, keeping us safe. 쿠징섬은 우리나라 여의도에 약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지만 자연환경보호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연보호구역으로 희귀조리와 세이셸 고유동물들이 자유로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겐 제약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와 12시, 방문 시간대를 지켜야 하고 체류 시간도 9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사람들이 몸에 무언가를 바르고 있습니다. 여기 비가 와가지고요. 이제 모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물리면은 좀 괴로우니까 이걸 바르고 가라고 하네요. 준비를 마친 제게 가이드가 기대감을 고조시킵니다. When we go through the forest, we're going to see lots and lots of birds, which is what Kuzan Island is famous for. So they're very safe and very tame as well. They will let you get very close to take photos or videos. Very friendly. Very friendly. Very friendly. It's a friendly island. 세이셸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을 만나러 가는 길. 하마터면 무언가를 밟을 뻔했습니다. Very careful. Because on the island, we have lots and lots of bees. They're called skinks. 세이셸에 사는 희귀 파충류로 알려진 세이셸 도마뱀. 워낙 작고 색이 눈에 띄질 않아 자칫 밟힐 위험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하는 쪽은 역시 사람입니다. 여기는 걸어다니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스킹크라는 아주 조그만 그 도마뱀이 있어요. 그 도마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랍니다. 조심해서 걸어야겠어요. 숲엔 많은 게 또 있습니다. 이건 거의 습격에 가깝습니다. 여기 숲에요. 모기가 네, 생전 이렇게 많은 모기는 처음 봅니다. 완전히 와 뭐라고 해야 돼? 개미 떼보다 모기 떼가 더 많아요 여기. 와 정말 많네. 모기 기피제를 발라줬는데도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요. 와, 엄청나다. 빨리 가야지.
그 사이 톰이 뭔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Just here on this branch, this is the baby of a white tern. Wow. Yeah, very well camouflaged. Wow. This baby is maybe three or four weeks old. Uh-huh. 설치류나 도마뱀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둥지 대신 가지 위에 알을 낳는 흰 제비 갈매기의 새끼입니다. 바닥에서 또 다른 새를 발견했습니다. 새가 알을 품고 있나 봐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새와 눈을 맞추긴 처음입니다. 시선을 돌리자 바로 옆나무에 또 새 한 마리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꼬리가 희고 긴 것이 특징인 흰꼬리 열대새입니다. 그야말로 새들의 천국입니다. 이 빨간 끈은 또 뭘까요? Would you say about this sign? WTTB? So this, we're using it to mark the nest of the tropic bird below. The WTTB is white-tailed tropic bird. And what we do is we record 100 nests. And then we monitor them to watch the chicks grow to see how many of the nests the chicks raise successfully and become adults. 이곳에서는 이 새들을 연구하느라고 이런 나무의 표식을 한 종류당 한 100개 정도를 설치를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그 새끼부터 다 자랄 때까지 그 과정을 연구를 하고요. 한 56% 정도의 그 성장할 때까지 뭐 제대로 성장한다니까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고 하네요. It may have already made its appearance for the tour so earlier. 새를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희귀종이라고 하는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부르면 온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불러도 나타나지 않던 그때입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녀석을 발견합니다. 현재 멸종 위기종인 세이셸 까치 울새. 그런데 녀석은 혼자가 아닙니다. 웬 거북이와 함께 있습니다. 항상 그 거북이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닌대요. 거북이가 걸어다닐 때마다 이제 숲을 헤치면 그 사이에 있는 벌레들을 먹으려고 항상 쫓아다닙니다. 아까 아무리 불러도 안 오더니 지금 거북이 있는데 막 있네요. 생김새가 꼭 작은 까치를 닮은 녀석은 주로 땅에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사는데요. 그런 까치 울새에게 엉금엉금 기어가며 땅을 뒤적여 놓는 거북이의 행동은 한마디로 놓치기 아까운 공생의 대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사람의 간섭 없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조화로운 삶. 문득 진정한 해양 낙원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 게임. 와우. 화려하진 않지만 있는 그대로 풍경이 되는 자연. 지구상에 사람의 손길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거의 사라진 지금. 이 아름다운 자연은 세이셸 사람들이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I think places like Kuzan are really very important because it's a great way for us to protect an entire ecosystem. Not just we protect the sea or we protect the land, but we protect everything around it, which means there's a good source of food for the seabirds, they're safe to nest.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it's really incredible a place like Kuzan exists and shows how successful it is. You're a great guy. I try my best. We do our best. 프랄린 섬에서 시작한 이번 여행은 후쟁 섬에 이어 육지 거북의 천국으로 알려진 외딴 섬 큐리어스로 이어집니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지금 타이타닉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앞에서. 아,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린 지 10여 분, 세이셸의 살아있는 자연 박물관. 큐리어스 섬이 때묻지 않은 모습 그대로 망망대해 펼쳐집니다. 이제 곧 도착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주위의 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Okay, so now we're gonna go ashore. We're gonna use the small one to go ashore because with the low tide, this boat is too big to go inside. Because otherwise, we're gonna damage the coral. 자연과 환경이 우선인 세이셸에선 어디든 쉽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큐리어스 섬에 가려면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보트를 탑니다. Yes, yes, yeah. 마치 버스를 환승하듯 매번 망망대해에서 배를 갈아타는 게 번거로울 순 있지만. 이 모두가 자연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니 뿌듯함마저 느껴집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다와 아담한 해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말로만 듣던 거북이들의 천국. 여기가 큐리어스네요. 해변에서 몇 걸음이나 뗐을까요? 오. 세계적인 희귀종 세이셸 알다브라 육지거북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오, 와. 그냥 거북이가 그냥 천지네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누워있어요. 신기하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녕. 안녕. 오. 안녕. 희한하게도 사람을 피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아, 오, 놀랐구나. 아, 오히려 목 옆을 살살 쓰다듬어 주니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아, this is real. Yeah. Everywhere. My God. Looks like a dinosaur. Yeah. Yeah. He loves scratching. 그 거북이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 정부에서 어딘가 보호할 만한 장소를 찾다가 이곳을 정해서 한 200마리의 그 거북이를 이주시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44년에 처음 발견된 이후 쭉 무인도였던 큐리어스 섬에 육지 거북들을 이주시킨 것인데요. 그 이후 줄곧 이 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200여 마리의 거북이들이었습니다. 오, different. 오, 오. What is this? What do you call? This is called a flame flower. 아, flame flower. 아, 아, turtle loves this. Yes, it's because they've got too much salt in it. Ah, salt. But this one is sweet. Ah, I see. 녀석 식탐이 엄청납니다. 오, very powerful. 오, very powerful. 네. 굉장히 힘이 세요. 무는 힘이. 그도 그럴 것이 녀석들의 몸집은 다 자라면 1m가 넘고 300kg에 달한답니다. 그 덕분에 섬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편한 부분도 있답니다. 여기에 땅들을 보면은 잔디가 아주 잘 관리가 돼 있는데요. 굉장히 짧게 잘 잘려 있어요. 이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북이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이렇게 먹어서 그 잔디가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답니다. 오, 너 저한테 와요, 지금. 뭐 해달라고 오는 거지? 어? 뭐지? 먹을까? 가이드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What he likes now? He wants to eat your shorts because your... 어! Because it's green. 아, green. 어. 어쩐지 녀석과 친해진 기분입니다. 어? 어허. 응? Sometimes they get small accident, like coconut will fall on the
they go sleeping on the coconut tree and the coconuts will fall off. Yeah. 아. 부상은 안타깝지만 야생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 중 하나입니다. 나무와 풀밭이 거의 전부인 큐리어스 섬에서 건물은 좀처럼 보기 드문데요. 용도가 특별합니다. 아, 여기는 거북이 새끼들이 있네요. 어른 거북들이 섬 전체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과 반대로 새끼 거북들을 울타리 안에 가둔 이유는 뭘까요? Is that the rats cannot eat them? Ah, in this island there's rats. There's rats. I see. 세이셸 사람들은 인위적인 제약보다 최소한의 보호로 이 멸종 위기 거북이들의 생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We cannot take a small female and put it out with the big male because the big male will come on top of it and crush it. So they have to be the right size to put them outside. Can you recognize which one is male and female? When they are small? No. Ah, I see. When they are small. 이러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세이셸 전역에선 이 거북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이 크기가, 야, 카리스마 있어. 둥둥 막 울퉁불퉁하고, 오. 아. 이 거북이가 여기서 제일 큰 거북이랍니다. 현재 100살이 넘었습니다. 이게 길이가 한 1m 50 좀 넘는 것 같은데요. 뭐 길이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덩치가 크고요. 당당해요 아주.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로이 해변을 누비는 이 장수 거북의 삶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이셸의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프랄린 섬을 중심으로 곳곳을 누빈 이번 여행. 마지막으로 저는 프랄린 섬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람은 솔솔 불고. 와, 좋다.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우와, 멋지다. 앙스 라지오. 프랄린의 대표 해변이자 아름다운 절경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해변인데요. 아담하면서도 투명한 바닷물이 가히 낙원을 연상시킵니다. 해변에 서서 탁 트인 바다와 마주하니 저는 한 가지 욕심이 생깁니다. 무대가 있다면, 무대를 만든다면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 오페라의 한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네요. 와, 멋지다. 'I must go down to the seas again, to the lonely sea and the sky.'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세이셸 사람들. 자연을 통해 배운 그들의 예쁜 마음씨를 추억하며 저는 또 내일의 여행을 준비합니다. 소세지 종류